띵. 오늘은 지구의 에너지 순환에. 자, 어디에서 지구에서 뭐가 순환한다? 에너지가 순환하더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정리해 보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형태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된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 에너지로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그런데 총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더라?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총량은 좀 보존된다라고 해서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의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고 그랬어? 그게 열로 방출되면 못 써요. 그렇지. 폐열로.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라고 했고, 에너지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 열 효율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100%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뭐 제1종 연구기관이라든지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열역학 제1법칙 어떤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1종 연구기관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제2법칙 어떤 법칙이었습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제2종 연구기관 역시 이거 활용할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거기까지 우리가 봤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하자? 아껴 쓰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쓰도록 하자 라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 지구에서의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태양. 그렇지, 태양입니다. 태양이 어떤 에너지? 태양. 지구의 에너지원 거의 99.99% 차지하는 태양의 어떤? 태양.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이 에너지가 오게 되고, 또 에너지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양에서 받으면 지구도 그만큼 방출을 하게 됐었죠. 그렇게 나가는 형태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하는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까? 빛, 열. 가시광선의 형태로. 그게 빛이. 빛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시광선 형태로 대부분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지구에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에너지 순환이잖아요. 왜 그러면 지구에서는 에너지가 순환을 하느냐라는 거지. 근데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는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이동을 하죠. 그 얘기는 에너지가 지구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어서 그리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게 에너지 순환이겠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건가? 흰색 꽃들이 저쪽에 가 있네요. 이쪽에 있으니까 몇 개 옮겨놨지. 자, 하고 자, 아,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우리는 초록별 지구니까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초록별 지구. 왜? 초록별. 초록색이랑 별 차이가. 어? 초록별 지구. 지구예요. 지구죠, 지구. 지구인데 지구로 어떤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란한 방향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에요. 요구 조건보다는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자,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올 때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먼저 저위도입니다. 저위도. 똑같은 면적을 한번 그려보자면 요 면적, 여기는 받는 면적이 중위도는 이 면적, 고위도는 어느 면적, 이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는 어떤 지역? 저위도죠. 저위도. 저위도. 여기는 중위도죠. 이쪽은 어디야? 고위도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 세 군데에서, 이 세 지역에서 다 똑같은 건 뭐야? 태양의 입사량은 다 어때요? 같아. 태양은 지구로 올 때 다 똑같은 양이 들어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뭐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뭐에 차이가 나? 단위? 면적. 면적당? 뭐의 차이? 에너지? 단위 면적당? 입사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받아? 수직으로 받죠. 그러니까 어때? 받는 면적이 어때? 좁은 지역의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반한 주기는 어때요? 약간 기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면적이 어때? 넓어지게 됩니다. 거기도 어떻습니까? 거의 누워있는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어때? 넓어. 그러니까 똑같은 빈에너지를 받더라도, 이렇게 세로 보면 똑같은 에너지를 받더라도 여기는 넓은 지역에 받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그나마 좀 비스듬한 지역, 여기는 거의 90도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즉 입사량이 어디가 많아? 저 위도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 순으로 입사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구 전체의 면적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될까? 위도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같아요. 거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가 조금 더 많이 내보내기는 하지만, 내보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 받아들이는 양은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프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그래프냐? 오, 오늘 느낌이 좋아요. 좀 깔끔하게 들어지지 않았어? 느낌이 왜 좋습니다. 정말 깊고요. 여기가 어느 지역? 0도입니다. 0도. 0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30도, 45도, 뭐 60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럴 때 여기를 30도, 여기를 N이라고 할 때 N, 북이 30도, 여기를 북이 한 60도, 여기를 90도 정도로 놓게 되고, 이쪽은 이제 여기가 북반구니까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남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30도 사우스, 자, 이렇게 될 때,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저위도나 고위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 노란 게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구도 다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으면은 열받아요. 계속 에너지가 과잉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보내. 뭘 위해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열평형 상태를 도달하기 위해서 받은 만큼 더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자, 태양 복사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위도가 어때요? 좀 더 양이 많지. 양이 많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니까 여기 중간 지점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고, 저위도가 가장 높고, 거기 반해 고위도는 굉장히 낮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쵸? 그렇게 될 때, 자, 이 저위도 지역,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많이. 에너지가 어떻다? 너무 많더라.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여기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반해 상대적으로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이쪽은 어때? 에너지가 뭐하다? 결핍되어 있더라는 거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저희도 지역은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막 용암이 팔팔 끓는 막 이런 지역이 되어버릴 거야. 너무 뜨거워서. 거기 반해 저희 고위도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부족한 계속 에너지 뺏기죠. 차가워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면서 진짜 아이스 에이지 빙하 시대가 도래하겠죠. 아이스 에이지가 도래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도의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야 돼? 부족한 고위도로 보낼 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보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이동시키죠.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느냐라는 거지. 에너지는 언제나 어디서 어디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갑니다. 즉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뭐가 이동을 하더라? 에너지가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의 평형 상태를 이루려고 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에너지 평형, 에너지 순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느냐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그러면 이 에너지가 움직여 다닙니까? 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기와 대기가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 이동을 하면서 뭘 같이 움직여줘? 열. 에너지. 이제 해수를 같이 움직여주는 거지.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일어났더라? 에너지의 대기에서 뭐가 일어났더라? 에너지 평 형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 간단하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전화가 왔었네요. 못 들었거든. 엄청난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먼저 이제 하나씩 봐야겠죠. 그럼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 대기요. 대기부터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기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지구를 또 그립니다. 우리들의 푸른 멸시구. 푸른 멸시구를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오늘 뭔가 되게 대체적으로 좀 그림 잘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야. 아주 느낌이 좋아요. 그러지 않니? 그래요. 아,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아, 그렇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네요. 자, 얘가 0도. 0도. 얘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죠. 뭐, 왜? 싫어하는 데라고요? 싫어하는 데라고요? 왜 싫어해? 이거 화살표에 나오는 거 다 싫어해. 자, 30도. 여기는 남반구죠. 여기 60도. 그리고 90도. 이렇게 되죠? 좀 약간 올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도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 저희도가 어때? 에너지가 남잖아. 에너지 남는데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냐. 자, 여기는 온도가 어때? 높아요. 고온이죠. 좀 크게 쓸게요. 고온이고.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지방은 어때? 저온이죠. 저온. 저온, 저온이더라 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고온이기 때문에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겠어? 상승. 그렇죠.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제 상승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상승 기류가. 상승이 형성이 되고, 저온이니까 어때요, 여기는? 저온이니까 차가워져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하강 기류.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기가 지금 이쪽이 미치기 때문에 하강 기류인 거예요.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상승 기류가 형성되니까, 원래대로라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 이렇게 불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
와야겠지. 여기서도 어때요? 이렇게 불고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어떤 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극지방은 어떤 기압이 형성이 돼서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고기압 형성돼서 이런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치? 그러면 지구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몇 개가 나타나요?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 대기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원래 지구는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구는 뭘 한다? 뭘 해요?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함에 따라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흐름들이 하나씩 새로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흐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헤들리라는 사람이에요. 헤들리. 헤들리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을 헤들리 순환 그리고 이제 페렐 그 페렐 순환 그리고 극순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위도에서는 공기가 올라갑니다.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될 때 쭉 어디로 이동합니까? 위로.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던 찰나에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한번 공기가 어느 정도 식잖아요. 식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강합니다. 올라가는 동시에 일부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게 돼요.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상승기 형성이 돼서 저희 고위도로 이동하던 가운데 하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예. 자, 마찬가지로 극지방에서도 하강해서 밑에 기류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여기서도 한번 뭐가 일어나요? 상승이 일어나요. 공기가 이렇게 딱 상승합니다. 여기도 내려가다가 한번 60도 정도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딱 상승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흐름이 몇 개 만들어지는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도는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는 내려오다가 이렇게 도는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지. 여기는 어때요? 중위도 지역은 올라가는 거에다가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여기 공기가 가다가 1분 1로 오겠죠. 1분 1로 오겠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공기가 여기서 하강을 했잖아. 하강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공기가 요로 퍼지고 요로 퍼지는 거야. 이쪽으로 요렇게 퍼져. 그치? 왜냐면 여기가 더 어때? 여기가 더 어때요? 여기 공기가 많이 뭉치잖아. 여기에 뭐가 형성이 돼요? 하강 기류가 형성되면 여기서 무슨 기압이 형성됩니까? 여기 무슨 기압이 형성이 돼요? 고. 그치.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지.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해서 하강했지. 그럼 여기도 뭐가 형성이 돼?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양옆으로 불어나가게 되잖아. 양옆으로 불어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오고 여기도 이렇게 오면서 공기가 지금 모였지. 모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형성이 돼? 이쪽으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저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무슨 그림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공기가 상승을 해서 어떻게?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고기압, 저기압. 그러니까 여기 적도부터 보자면 적도 저희도부터 보자면 저기압 여기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여기는 적도 형성됐죠. 이거를 적도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중위도 형성이죠. 중위도 고기압. 여기는 고기도 저기압이죠. 온대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극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보자면 우리 이제 이 바람의 흐름들 있잖아요. 바람의 흐름들 바람의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저위도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고위도로 불죠. 중위도 쪽으로 불잖아. 그러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더라라는 거야. 위로 이렇게 불겠지. 지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어때요?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불어 나가게 되는 거죠. 아 여기 거꾸로 그렸네요. 거꾸로 그렸어요.
어떻게 돼? 고개에서 저기로 가는 불에 들어와야지. 위에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쵸? 어디서? 고개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되고, 여기도, 여기. 중위도 30도 지역에서 적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고. 극지방은 어때요? 고기압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겠더라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구의 자전을 하면서 어떤 현상에 하나 있었어. 지구 자전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지우 들어가면 돼. 자, 지구 자전의 증거 세 가지 뭐 있었습니까? 푸코, 진자 운동. 두 번째, 인공위성 서편상. 세 번째, 이거 전향력이라고 하는 코리올리 효과, 코리올리 포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코리올리 힘. 에 의해서 북반구는 지능 방향이 어디로 꺾이더라? 오른쪽. 오른쪽으로 꺾이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쪽, 그러니까 온이 오면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바람이 불게 되더라라는 거지. 여기는 지능 방향이 오른쪽 꺾입니다. 그럼 어떻게 꺾여? 이런 식으로 꺾이겠지. 그쵸? 여기는 지능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꺾이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도 남방구니까 이제 얘는 어디로 꺾여요? 왼쪽으로 꺾이죠. 진행방의 왼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불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진행방 왼쪽이잖아. 진행방 왼쪽이 어느 쪽이에요? 진행방향의 왼쪽이죠. 이쪽으로 꺾이겠지. 방향의 어느 쪽? 이쪽으로 꺾이죠. 이쪽.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꺾이는 거야? 어떻게 꺾여요? 바람이 불어가는데 어디로 꺾여서 불어? 이렇게 불죠, 이렇게? 이렇게 부는 거죠? 그치? 여기는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이렇게. 뒷방이? 이렇게. 응, 그쵸. 이렇게 불게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바람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명칭을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 각각의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자, 먼저. 이 각각의 순환들부터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영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아, 밑에는 순환을 정리하고 위에는 각각의 바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영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 우린 이 흐름을 뭐라고 해? 영도 30도 사이에 부는 흐름을, 이 흐름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왜? 자, 그 다음에 그럼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생기는 이 순환을 뭐라 그래? 이거를 페렐 순환이라고 해요. 페렐 순환. 페렐 순환.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배웠죠? 네. 페렐 순환. 이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요 순환. 그 다음에 60도에서 어디? 90도 사이의 순환. 이 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 이렇게 세 가지의 순환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위도에서 부는 바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영도 30도 사이 부는 이 바람을 뭐라고 그래? 무역풍인데, 무역풍인데 여기는 북반구, 방향이 어때요? 남쪽. 북쪽이랑 동쪽에서 불죠.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서? 북동쪽에서 부는 무슨 바람? 무역풍이라고 해. 왜 이름이 무역풍이냐? 옛날에 우리 대항해 시대 16세기, 17세기 넘어오던 그 시점에 뭐 마젤란이라던가 콜럼버스라던가 이런 애들이 배 타고 다녔잖아. 뭐 스페인, 뭐 영국도 있었고, 뭐 에스파냐 뭐 이런 데가 있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한참 항해를 많이 하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무역을 했던 그 바람이 요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바람이 요 바람이죠. 무역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이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이 바람을 뭐라 그래?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여기가 북동 무역풍이니까 여기 밑에는 뭐가 되겠어? 남동. 그렇지, 남동 무역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람들의 움직임 또한도 우리가 살펴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의 순환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위도마다의 이런 바람들이 불게 될 거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북방에 속해 있고 이 사이에 있죠. 온대기후잖아요. 온대기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편서풍대에 속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압이고 저기압인데 고기압 쪽에 가깝잖아. 특히 여기 있는 저희도에 있는 이 고기압들, 저희도에 있는 고기압들 같은, 저희도 고기압이라고 하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비가 많이 올까 안 올까? 맨날 고기압이니까 비가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우리 그 중동 지역이랑 내면 사막이잖아요. 여기 껴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이랑 호주에 있는 사막들 다 요 사이에 껴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 기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 이걸 아열대 기후라고 하죠. 아열대 기후. 자, 이렇게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구가 좌절하지 않다면 순환은 몇 개 해야 돼? 두 개. 단 두 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 하나, 북방과 남방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구가 좌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각각의 위도상에서 0에서 30도는 헤들리 순환, 30에서 60도는 페렐 순환, 60에서 90도는 극 순환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각각의 바람, 0도와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무역풍인데 북방은 북동 무역풍, 남방은 남동 무역풍, 30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불고 60에서 90도 사이에는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불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람이 부니까 땅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지형이 바뀌거나 하진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쳐 바뀌는데 뭐는 계속 움직여 다니겠어? 바다. 바다는 움직여 다니겠죠.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뭐가 생겨나?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자, 바다는 표층이고 심층이 있어. 그러면은 어디가, 바람이 불면 어디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 바다 깊숙한 곳이 영향을 많이 받겠어? 위쪽이 영향을 많이 받겠어? 위쪽. 위쪽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뭐가 생겨? 표층. 순환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표층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 표층순환이라는 게 있고. 왜? 왜 막막해서. 왜 막막해요? 아, 이거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건데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거 없죠. 버렸는데. 아, 버리셨습니까?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3학년 때는. 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표층순환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바람.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바람에 의해 발생을 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솔직히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게 되게는 좀 단순하잖아. 되게는 단순하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해류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죠. 왜 복잡할까? 왜 복잡할까? 아, 바람은 땅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바람은 그 방향을 불면 돼. 하지만 바다는 땅이 있으면 거기를 흘러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어느 대륙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대륙에 속해 있나요?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유라시아. 산 이름이고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죠? 아시아. 아, 우리는 동아시아, 동북 쪽에 속해 있잖아요? 동북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죠? 완전 색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이제 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큰 바다가 뭐예요? 태평양.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너무 여기는 적도선이에요, 적도선. 우리나라만 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 있고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요거인데, 요거인데 그냥 대충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있어? 그거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있을 때. 난 지름샘이 아니에요. 난 지름샘이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따라서 난 대충 그리겠어. 알겠죠? 그래, 알아서 호주도 하나 그려주고. 자, 됐죠? 완벽하네. 완벽하죠? 아주 완벽하네. 아, 좀 더 정확한 그림을 원하십니까? 아, 그쵸. 그냥 하세요. 좀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려줄게. 좀 더 정확한 그림. 난 그릴 수 있어요. 난 그만큼의 능력이 되니까. 자. 아, 너무 정확하다. 아, 보기 쉽다. 그쵸?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가 어디야, 근데. 오, 아시아야. 어? 아니. 자,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여기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여기. 상황 두 개. 자, 북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입니다. 이웃에, 이웃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페루 막 이런 데 있잖아. 페루, 멕시코 이런 데. 한국이라도 그래도 삐죠. 자, 됐죠?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있어요. 여기 될 때, 여기 될 때. 거의 일 생겼잖아. 맞아요. 일 생겼어요. 일 생겼습니다. 여기 될 때. 자. 여기까지 어디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적도. 적도예요, 적도. 적도에서. 자, 그러면 부는 바람을 보니까, 얘가 적도, 얘가 이제 30도. 얘가 60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 잘 그렸는데, 60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적도예요, 0도. 30도, 60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 60도. 여기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바람이 어떻게 되냐. 바람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바람이 어떻게 표시가 돼? 여기서 어떻게 불어? 요런 식으로 불죠.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죠. 여기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죠. 그치? 여기는 이제 편서풍 불고. 우리는 이제 편서풍대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도 편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북동풍이 이렇게 불어오게 됩니다. 여기도 북동풍이 이렇게 불고 자, 여기 되는데 해수라고 하는 거는 뭐야? 바다잖아. 그러면 가장 큰 흐름은 이런 거다라는 거지. 자, 여기 중요한 흐름을 몇 가지만 짚어볼 텐데 일단 이 북동무역풍이나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어떤 해수의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자, 일단 이쪽에서는 요렇게 흐르는 흐름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남방은 어때? 요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가 가다가 어떻게 돼? 대륙을 만나죠. 대륙을 만나면서 얘네도 에너지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뜨거운 물은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좀 더 고위도 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고위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난류성 해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난류. 자, 난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이제 편서풍대로 왔죠? 그러면서 또, 요렇게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물이 어때? 양쪽에 차가워진 물은 밑으로 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뜨거워진 물은 어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겠죠. 대륙에 맞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이렇게 해수의 흐름이 또 만들어지겠죠. 여기 이제 여기 차가운 물이니까 어떻게 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요런 흐름이 생기겠지. 남방도 마찬가지예요. 해류가 흘렀어. 해류가 흘렀으니까 여기는 또 이제 요렇게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여기 또 요렇게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는 물이 어때? 저희도 이렇게 따뜻하잖아. 따뜻한 물 내려오고, 여기는 따뜻한 물 내려갈 거야.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되고, 저희도로 내려오고, 여기도 차가운 건 어떻게 돼? 저희들은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때 각각의 해류의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북동무역풍에 생기는 해류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이냐? 적도.
적도 지역에서 생긴 해류죠. 그래서 이 해류를 뭐라고 하느냐? 북적도 해류라고.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얘네 어디서? 이 바다가 무슨 바다야? 태평양이잖아. 태평양인데 북태평양이죠. 그래서 여기가 북태평양 해류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에 의해서? 남동무역풍에 생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남적도 해류가 돼요. 그 밑에 있는 이 해류는 이름이 뭔가요? 남태평양 해류. 남태평양 해류? 아니. 입니까? 이 흐름은 어떻게 돼? 안 나와 있는. 이 흐름은 뭐야? 이 흐름은 뭘까? 거기는 이거는 뭐냐? 남극 순환류라 그래요. 순환류? 그런가? 거기 보면은 지도 맨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60도 부근에서 지금 흐르는 흐름이 하나가 있죠. 그치? 60도 부근에 흐르는 남극 순환류. 얘는 뭐에 형성되는 거야? 편서풍에서 형성되는 거야. 남적도에 이르네. 남동 무역풍에서. 북적도 해류는 북동 무역풍에서.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에 대해서 형성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만들어진 해류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자. 북적도 해류는 뭐에 의해서?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는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그리고 남극 순환류는 뭐에 의해서? 그렇지,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남극이라고 하면 극지방이니까 당연히 극동풍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편서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극지방에는 안 불어요. 지방도 바람이 불긴 불죠. 근데 거기는 맹글맹글 돕니다. 남극이 워낙 또 커서 남극이 워낙 대륙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흘러다녀요. 남극 밑에 보면 어때? 대륙이 이제 거대하게 돼 있잖아요.